화가 나면 함부로 말이 나오는데 일단 피했다가 다시 대화합니다. 화를 삭히면서 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화가 많으세요? 아, 이건 저한테 배울 게 아니라 저기 명상이나 저기 예, 저기 스님 법륜 스님한테 가셔야 될 거 같은데. 아,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저는 되게 영악한가 봐요. 어릴 때부터 영업을 해서 그런지 화를 내서 이득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항상 화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화날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전에 피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났을 경우에는 제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이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친구인데 어떻게 막 좀 덜렁거려 갖고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유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정말 뚜껑이 열릴 일인데 손해도 많이 받고 금전적인 손해부터 해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일이 때문에 내가 좀 힘드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아까 이제 그 매너의 아이메시지가 하여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나네.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서운하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막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거. 어쨌든 내 감정은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괴롭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저희 아내가 좀 아파요. 우울증으로. 그래서 지금 한 12년 됐는데 이제 그 지금 이게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맞춰주죠. 대부분 이렇게 뭐 환자니까.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너무 이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전 얘기를 그냥 한 번씩 꺼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실수한 거를 그걸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꺼내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막 계속 파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힘든데 3년 전에 내가 실수한 걸 지금 당신은 몇 번씩 지금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나도 근데 내가 잘하는 일도 있잖아. 아니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여보 돈도 좀 잘 벌고 그래도 여보도 잘하잖아. 뭐 잘하는 거는 왜 얘기 안 하고 실수한 것만 얘기하냐고 막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3년 전 얘기를. 그런 거 보면서 아 얘기는 하긴 해야겠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화를 내면 손해보는 건 아신대니까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화를 삭히면서 대화하는 방법. 이게 화가 나면 어떤 생리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열이 위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재미난 게 있어요. 얼굴 쪽에 이제 열이 나고요. 손발이 차져요. 아니 발은 차지고요. 손에 열이 나는 거 아세요? 이쪽에. 왜 그럴까? 우리 부부부 떨잖아요. 화나면. 이게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에 열이 난다는 얘기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수승화강이라 그래갖고 우리 몸에서 두한 조결, 위는 차야 되고 아래는 따뜻해야 되는데 화가 나면 거꾸로 된다. 결국 내가 이제 화병이 났나. 그래서 좀 그거를 아마 뭔가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미화님도 딴 데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받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쪽에서 푸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해결을 하는 거죠. 해결을 하세요. 여기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예, 네. 패지 마시고 저처럼 얘기를 하세요. 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딘가 풀어야 돼. 안 풀면 내가 화병이 나거든. 그게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